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호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제 연중의 막바지에 다다라가면서 우리에게는 더 자주 죽음을 상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종말의 모습이 자꾸 펼쳐지게 되죠. 연중 34주간에는 이 대림 일주와 연계해서 거의 똑같은 복음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의인과 악인이 대립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과 연계해서 한 측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론의 핵심은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한번 재검토해보고 우리는 어떤 죽음의 모습을 품고 있는지 성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마주하는 이 가시성이라고 표현하죠. 볼 수 있음의 영역에서 벗어났을 뿐 사라진 게 아니죠. 부당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은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정의를 실행하는 분에게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만큼, 부당한 일을 겪은 만큼 더 그렇겠죠. 이태원 희생자들이 죽었을까요? 죽었죠.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변화된 것이지 그들은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지상에서 모습을 감춘 모든 이들은 여전히 하느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묵시록 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느님 언제 우리에게 의로움을 되갚아 주실 겁니까? 하니까 하느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사실 영원 안에서 우리의 생은 짧죠. 영원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할 시간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옛날이 됩니다. 그죠? 볼리비아에 처음 갈 때는 아, 이 시간이 정말 끝날까 싶다가도 마치고 오면 어느샌가 벌써 몇 년이 지나 있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초전이라는 몸당도 그렇게 지나가겠죠. 여러분의 기억에서도 저라는 사제는 이제 본당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진이나 한 장 더 걸려있는 그런 존재로 남을 뿐일 겁니다. 죽음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 안에 힘 있는 자들이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관념 속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발은 이 생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능한 선에서 늘릴까? 온갖 건강식품, 무슨 의료보조수단 뭐 다 갖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땡겨보려고. 어르신들 맨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막상 죽을 때 되면 아이고 죽을 뻔했다 합니다. 사형수들이 그런다죠. 사형장에 가면서도 이 물 보이는데 이렇게 어이구 씨 큰일 날 뻔했네 감답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이. 그래서 그들의 공통된 노력은 어떻게든 돈을 더 거머쥐고자 노력하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생과 기민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없어서 고생해봤고 배고파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체가 착각이죠. 하느님은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라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여정으로 그 일들은 벌어집니다. 저는 볼리비아에서 이걸 참 많이 겪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동네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의료비가 필요한데 그 동네는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갑자기 제 동기 신부가 저 독일에 사목하고 있다가 우리 신자들이 어디를 좀 돕고 싶어 해갖고 내가 떠오르는 게 니인데 이거 좀 받아줄 수 있나 하는 게 마치 레고블록 두 개 조립하듯이 딱 맞아떨어지는 신기한 체험입니다. 정말 희한하죠. 이건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거의 잔돈 푼돈 하나까지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일을 죽음에서 100% 보호한다? 그러면 순교자가 없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일찍 데려가십니다. 악에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들을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일찍 데려가시는, 훨씬 더 젊은 시절에 성숙에 이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렇게 딸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딸락하면 8월에 돼야 됩니다. 하는데, 어? 들어가면 돼. 6월달 보이겠네. 벌써 한 놈이 알이 굵어 있고 싱싱하고 막 향기도 좋고 그러면 가, 그냥 놔둘 깁니까? 따야지. 맞지요? 그래서 악인들은 바로 그 돈, 그리고 권력, 명예, 이건 그래서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쥐면 질수록 돈이 모이고요.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돈이 모입니다. 명예를 가지는 것이 곧 권력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들에게는 미모가 힘이고 명예고 권력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들 미친 듯이 이뻐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향이 얼마나 집착이 심한지, 나이가 60이 되어서도 70이 되어서도 이쁨에 대한 집착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만큼 추한 게 없죠. 어르신들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지혜로움입니다. 자식들이 고민이 많고 사업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할 때 누구한테 물어볼까 할 때 바로 그때 찾아가야 되는 대상이 어르신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방구석에 떡 앉아갖고 막 소리나 탁탁 들이키면서 온갖 상스러운 소리나 짓거리고 막 정치 때문에 미친 듯이 분노하고 앉았고 이러면 도대체 뭘 물어본단 말입니까?
삶의 지혜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보다 더 유치원생 같아 보이는데. 아름다움의 기준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20대 때 아름다움이 있죠. 그때는 한창 개화할 때이고 한창 아름다움이 피어날 때입니다. 그럴 때는 화장 안 해도 이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이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의 기간을 확장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 내면 속에 이런 욕구가 생생히 살아있지는 않은지 올바로 검토해야 됩니다. 죽음이 그들을 위협하는 만큼, 무서운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이 들리는 만큼 더욱더 생에 집착하는 경향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나아가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같은 방향을 씁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상대를 죽여버리면 조용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성가시게 하는 아이가 내 뱃속에 들었다. 그럼 뭐예요? 죽여버리면 됩니다. 낙태시켜버리면 되죠.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는 지운다라고 표현하죠. 마치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살인한 겁니다. 지운 게 아니라. 무슨 사랑 연필로 써가지고 지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노래를 하고 싶지만 새벽이라 참겠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죽음은 절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 착각을 빨리 깨야 됩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죽음의 형태는 다양한데요. 낙태처럼 실제적인 삶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자신이 권력에 위치해 앉아 있으면서 나태한 형태로 해서 다른 이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뒷담화를 함으로써 명예를 죽여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증오와 죽음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됐냐? 그들을 만납니다. 영원에 들어서면서 그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낙태된 영혼도 살인당한 사람들도 모두 그 가해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바오로 사도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 앞에서 나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너희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한 그만큼 나는 내 온 힘을 기울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를 써왔다 하고 말하려고 준비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가톨릭 신자들 안에서는 이런 열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낙태 때문에 고해를 하고는 성사 안에 들어와서는 또 남편이 밉다고, 죽이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탄감받은 어떤 감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법적 절차를 하나 거친 것 뿐이죠.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죽음은 이 목숨의 상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두 번째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묵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고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 번째 죽음일까요? 하느님으로부터 내쳐지는 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쇄살인마라도 우리 코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계속 나날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린 이들은 곧날 하느님을 대면해야 되고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직간접적으로 협조한 모든 이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대응할 말이 필요하겠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